안녕하세요, 벨린입니다. 오늘은 R3 튜닝이라고 하기보단 드레스업 해볼 예정입니다. 뭐뭐 할 거냐면 여기 포크 슬라이더랑 백인은 저번에 하다 실패를 했고 프레임 슬라이더 여기다 달 예정이고 뒤쪽에 R3는 기본적으로 요 머드가드가 없는데요. 요 머드가드도 설치해 줄 예정입니다. 뒤에도 포크 암 들어갈 예정이고 엔진 슬라이더도 여기다 넣어줄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 달기 전에 옆에 페어링 먼저 제거해주고 옆에 타올 먼저 제거해주고 차례대로 이렇게 넣어줄 예정입니다. 이제 옆에 페어링 제거하는 게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지켜봐 주세요. Let's go. 먼저 포크 슬라이더를 준비했습니다. 앞부분은 까놨는데 뒷부분을 안 까놨네요. 빠르게 돌려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초크 슬라이더를 달았고, 이제 머드가드를 달 건데, 머드가드도 간단해요. 그거를 틀어서, 저번에 요 머드가드를 반대로 껴서 이렇게 껴야 되는데 멍청하게 이렇게 껴가지고 안 맞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다시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맞습니다. 뭐 생각보다 별로 이쁘진 않네요. 되게 당황스럽네. 되게 더 이게 크고 길 줄 알았는데 되게 간단하게 조그맣게 되어 있네요. 아쉽다. 그래도 장착은 했고, 이제 머플러, 이쪽 배기 관련된 거 부품만 오면 이제 완료됩니다. 머플러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.